네, 보통 과학이라고 그러면 전문가들만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카오스 재단은 그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과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참여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과학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또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게 6개월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카오스 재단에서 더 이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과학의 대중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만화책이 있었는데요. 그 만화책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짱구 박사라는 만화인데 그 만화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모든 과학 현상에 대해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굉장히 그 감명을 받았고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을까를 만화를 보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서 그 아폴로 우주선 발사 모습을 저희가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 봤던 그 화염이 나타나는 그 화염이 발사되는 그 광경 그리고 그때 나오는 굉음 이걸 보면서 굉장히 그 우주에 대한 동경을 키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달 착륙이 있었는데 그걸 테레비로 지켜보면서 굉장히 흐릿한 화면이지만 그 과학을 무작정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좌절은 고등학교 때인데요.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로 나눠지는데 저는 주위에서 다들 문과 적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이과로 갔는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보면 국어, 사회, 역사 이런 건 성적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학, 과학은 성적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가 과학자로서 적성이 과연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과학이 뭔지 보여주는 좋은 책으로서 아마 독자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파인만이 쓴 책을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말로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는 책인데요.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책의 내용이 굉장히 그 평이합니다. 너무 평이하고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쓴 책인데 그걸 보면서 과학이 진짜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자연을 보는지 하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유머도 있고 조크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해서 일반인들도 아주 편하게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서양의 많은 국가들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에 같이 궤를 같이 해왔었는데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경제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요.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수반을 했고 그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과학이 도구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는 학문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소비재처럼 인식이 됐었고 또 기술은 수출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을 썼기 때문에 과학의 원래 과학이 본연의 모습으로 지향해야 되는 그 과학의 모습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구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200년, 300년 전부터 근대 과학의 태동하는 시기 때부터 인간의 가장 그 근본적인 호기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과학을 이해했다면 한국에서는 그런 호기심에 기반한 과학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은 우리 그 입시에서 도구 과목으로 인식이 돼서 그래서 과학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식인들이 즐겨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아직 만들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오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야말로 과학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조명을 하고 그걸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첨단의 과학기술을 달리고 있는 그 과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대중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대중들에 다가가서 과학의 참모습을 알리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과학에 성숙한 나라가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국가 발전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부연을 하자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보면 은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추종하는 기술인 측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면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휴대폰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술 영역이 세계 최첨단을 달리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남을 카피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복사해서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원천 기술이 필요하고 원천 기술은 기초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발전이 국가 발전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제가 이 대목에서 얘기하면 저의 많은 동료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화학은 화학 교과서에 보면은 화학 교과서 맨 앞에 보면 화학은 소위 말하는 중심 과학이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Central Science. 중심 과학이 뭐냐하면 물리학이 한쪽 영역에 있고 생명 과학이 그 반대쪽에 있고 화학은 가운데 끼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모든 자연 과학의 기초 학문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 생명 과학이 그것에 꽃을 피우는 학문이라고 본다면 화학은 그 줄기에 해당이 되는 물리학이 뿌리, 생명과학이 꽃이라면 화학은 줄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화학이 줄기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하는 것들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을 배우고 또 그걸 가지고 화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그 화학적인 현상 중에는 사실 생명과 관련된 현상도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생명과학에서도 생명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호기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석적인 마인드가 필요하고 또 화학과 같은 학문을 하기 위한 그 직관적인 그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또 생명과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다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잘해도 훌륭한 화학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학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은 인식을 못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화학하면 항상 오염물질, 화학약품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화학물질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물조차도 뭐 H2O라고 부르는 화학물질이죠. 그래서 모든 화학물질은 위험하다라는 것은 선입견이고요. 우리가 그 대상을 잘 알수록 위험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에게 물린 사람은 개라면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화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잘 이해하고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과학적인 사고라든지 또 인간 사회에 미치는 여러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은 그걸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이해하고 조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